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키가 SM의 전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셔. 거의 게임 끝났는데? 근데 한 번에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아이돌. 레전드 아이돌? 가게 지각 변동. 지각 변동? 지각 변동? 그들이 나타났다. 슈퍼 아이돌. 슈퍼 주니 어예요. 어려운 줄 아는데. 진짜? 오케이 SM. 여기에 지금 키랑 탱구가 있는데 정면 승부입니다. 슈퍼 주니 어가 오늘 여러분과 대결 펼쳐. 그리고 오늘 대결을 펼칠 곡은 신곡이 나왔는데. 나왔어. 망고. 신곡이 2011년. 그럼 데뷔 년도. 정규 5집 앨범의 타이틀곡 미스터 심플입니다. 미스터 심플 밑에 그 수록곡 미스터 심플입니다. 그냥 타이틀을? 타이틀 승부예요. 키씨도 지금 정말 할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노래고요.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네, 유명했던 노래고. 혹여나 언제 커버하고 또 연말에 언제 노래 바꾸기를 할지 몰라서 좀 많이 들어놓고 또 진짜. 음악방송 겹치면 자연스럽게 많이 듣는 그런 안무도 좀 따라하고. 옥태현 씨도 좀 알고 있죠? 알죠. 알고 있죠. 활동이 좀 같이? 네, 같이 했었었죠. 진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2PM만으로도 힘듭니다. 근데 또 몸이 기억하니까. 방금 키가 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촬영 시작했지? 분량은 충분하구만. 박사다. 국장님이다, 국장님. 분량은 충분하고. 자, 3시 45분부터만 한 시간 주시면. 하고 간식게 분량은 충분하고. 내가 관리 안 해도 되겠구만. 자, 갑니다. 다 같이. 슈퍼주니어는 미스터 심플. 동현은 웨이터 심플. 으쌰. 간다. 강력한 비트입니다. 앞에 거밖에 못 들었어. 너 큰일 났네. 너무 빠르다. 안 그래도. 왜 이렇게 길어 또. 앞에 거 듣고 쓰고 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맞아.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키가 SM의 전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셔. 거의 게임 끝났는데? 근데 한 번에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아니 복귀를 하고 있어 지금. 복귀하고 있어. 근데 방금 전 노래보다 훨씬 더 잘 들린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방금 전 노래보다 용준 씨 노래보다. 자, SM SM 라인 갑니다.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뭐. 탱고의 바스. 5번. 갑니다. 렛츠고. 내가 부르다.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기다려봐 아껴봐 봐 너의 날이 꼭 올 테니까. 마지막 줄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한데? 더 떠올릴 것 같은데 형이 지금 아주 미세하게 막 이 부분을 과연 치겠다. 키가 채워줄 수 있을지. 내 동생이래. 자, 팬이 이제 빨리 드러납시다. 5번.
오! 오 아, 뭐가 있다. 벌써 재밌다. 아, 벌써 재밌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저와. 저는 오랜만이에요. 내 동생 멋있어. 행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네. 2011년을 허투루 산 2세대 아이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 음악 방송을 가면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계속 틀어놓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저는 특히나 사진적 캡처형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로 잠깐 돌아갔어요. 아, 갔다 온 거야? 그냥 잠깐 돌아가서 이거와 같이 나왔던 자막을 한번 떠올려봤어. 아, 자막을 떠올려? 네.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떠올려? 천재, 천재. 자, 두 글자 정도 빼고 기억이 나는데 자, 자. 무섭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막혔을 땐 돌아가자 골치 아파 아, 죽겠다면 오늘 하루만 머머보자. 아, 딴 파트다, 딴 파트다. 안 그래도 거친 세상 죽었다 깨면 나만 지쳐 기다려봐 아껴둬봐 너의 날 잊고 놀 테니까. 와 맞나? 잠깐만. 어 끝났잖아. 탱구는 여기 아껴 봐봐였고. 네. 올 거, 누나 꼭이었나 이거? 꼭으로 썼고 꼭이나 너만 이게 지처럼 썼어. 올 거니까 올 테니까 이런 게 약간 기억이 안 나겠네. 너만 지처럼 썼어 나는. 아니, 맨날 지면서 왜 정면 승부를 하냐고. 계속해도 있잖아. 어떡해. 아 우리 다 드찬 있지? 이제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 아 나 좀 원샷. 좋아 좀. 원샷 좀 줘. 보여주세요. 탱구냐, 누굽니까? 키냐? 누굽니까? 키냐? 아, 방금 뮤지컬을 마치고 나온 키입니다. 아, 자, 키의 가솔린 기름 넣다가 약간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TVN 9월 16일. 아, 이 정도면은 드라마 홍보 팀에서도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 몇 글자 지금 썼습니까? 34. 글자 수 5분. 어? 야! 와, 오, 닭살도야. 어? 야! 와, 오, 닭살도야. 석진 씨 괜찮아요? 좀 크게 놀란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춰서. 슈퍼주니어 미스터 심플의 곡 정보입니다. 아시죠? 신동 씨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아, 편하게. 살자. 아, 복세 편살. 힘 빼지 말고 심플하게 살면 좋은 때가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좋은 내용이네요. 앞부분 가사. 이게 앞부분이 앞가사 안 알려주셨다. 앞가사까지 있어. 앞가사가 있네 진짜. 앞가사가 앞가사. 진짜 대박이네. 자, 오늘 앞가사는 쉽니다. 그렇다고는 MC가 다운되면 어떡해요. 골치 아파 죽겠다면 오늘 하루만 머머보자. 붐씨, 암씨, 영어 있나요? 숫자 있어요? 영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키에바스마 오픈. 자, 키에바스마 오픈.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도 키에바스마 오픈. 거친 세상 죽었다 깨면 나만 지쳐 기다려봐 아껴둬 봐 날 가리고 있으니까 다시 듣게 하면 끝인데. 이거 다시 듣게 하면 끝인데. 그냥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이게 하는,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그치? 네. 너한테 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 아니 근데 다음 부분이 블로 유어 마인드잖아요. 네네. 네 정신을 날아가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네네.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만 지쳐가 맞지 않을까? 너만 너의 지쳐. 말이 올 거니까. 그래서. 아, 맨 시작에 Hey, Mr. Simple. Hey, I'm Mr. Simple. 아, I'm이야. 아, 또 아니시라고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Hey, I'm Mr. Simple. 이런 거 얘기는 달라지죠. 아니, 나는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 아니야? 오, 나는 그렇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자, 나는 뭐, 심플하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자, 경찰 쪽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고요. 정답 안 되는데?
정답인데? 정답이야. 맞는데? 나만이랑이는 나도 나만 지쳐랑 너의 날이라고 하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 이거 정답. 너무 완벽하게 그냥 이거 아니었어? 정답. 정답인데? 그럼 우리 안 쓴 걸로 해줘요. 이거 다 맞았는데. 진짜 안 쓴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다 맞았는데. 넉살 결혼 앞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결혼 직전에 블라인드가 방영이 된 거네. 아니야? 거의 뭐 그렇게 한 일주일 남기고 나오는 거네. 예, 제 결혼 얘기 이제 좀 슬슬 그만하면 안 돼요? 왜? 아무도 안 왔는데 왜? 아무래도 좀 개인사인데 2주 동안 지금 예. 슬슬. 자, 정답이야. 자, 100점 누가 갑니까? 옥태견 씨 출발합니다. Let's go, let's go. 자, 원샷을 받을 수 있는 옥태견 씨가 출발합니다. 안 그래도 거친 세상. 좀 더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봐. 아껴 둬봐. 선배님 반야심경 같은데요? 너의 날이 성가대 곧. 분이 그렇게 저기 성가대 옷 입고 그렇게 올 테니까 바로 꺾었어. 바로 찬송가로 꺾었어. 자, 홍보 엄청합니다. 홍보 엄청해요. 정답 불러 주세요. 안 그래도 거친 세상 죽었다 깨면 나만 지쳐 기다려봐 아껴둬봐 너의 날이 곧 올 테니까. 와. 짝짝 맞아 떨어집니다. 과연 너무 완벽하니까 찝찝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야, 이런 집중하면 또 이상하네. 아이가 잠깐만 이런 집중하면 또 이상하네. 아닌가 봐. 이 흐름이 아닌데 뭔가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찝찝한 이게 너무 완벽하니까 뭔가 불안한 그 너무 자연스럽게 가니까 이게 이 흐름이 아닌데 뭐가? 또 오늘은 먹는 날인가? 결과 그런가? 무슨 컬러가 나올까? 블루, 레드, 블루, 레드.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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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블루. 오픈. 오픈. 와! 와, 클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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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클럽다. 클럽다. 실패. 우와! 이거 진짜 클럽 실패입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어. 뭐야 이거? 이건 진짜 큰일 났어. 뭐야 이거? 완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와! 진짜 큰일 났어. 실패입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어. 뭐야 이거? 이거 이제 여러분은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가 진짜로. 큰일 났어. 이거 뭐 상황이야?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진짜 집에 못 가. 이거는 못 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는 못 가. 큰일 났다. 이 뭔 일이냐? 큰일 났어. 네 개 남았어요. 이거 뭘 어떻게 다 썼잖아 아까 어떻게 뭐지?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가야 돼. 그래. 그래. 오답수. 70% 나올 수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경찰관 경찰 경찰 쪽에 공식 입장입니다. 면 정확하게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두번 들으니까 두번 들으니까 원으로 먼저 듣고 70% 들으니까 키가 다 맞출 것 같으니까. 자 법무부 어떻게 생각하시죠? 법무부 동의합니다. 아 동의해요. 자 웨이터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 집단 지성이 아까도 못 들은 건 지금도, 지금도 못 들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 안 들리는 건 못 찾거든.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죠? 동의만 살짝 지쳤어. 맞아, 맞아. 아니 처음 왔을 땐 이러고 계셨는데 점점 여기까지 이러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죠? 처리해야 될 사건이 나요. 다 몰아치려니까. 자, 뭘로 갑니까? 자, 오답수 한번 가시죠. 그래. 좋습니다. 아, 근데 하나이지 않을까? 너무 오답수.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입니까? 오답수. 저 애티튜드를 봐. 하나가. 그치, 그치.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나왔습니다. 아니, 차라리 나은 거야, 차라리. 세 글자면. 차라리 낫다라는 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래. 비 올 때 이사하면 잘 산대잖아, 뭐 이런 거 있지. 바람 맞았으니까 복권 사야지, 뭐 이런. 어디랑 어디가 조금 그러세요? 죽었다 깨면? 근데 문장이 제일 이상한 것은 두 번째 줄이긴 해요. 죽었다 깨면 나만 지쳐.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이상해. 죽었다 깨면? 그래. 이해가 안 돼. 너무 그냥 써서 그냥 옷 맞나보다 했는데 죽었다 깨면 나만 지쳐가. 죽었다 깨도? 어? 그러니까 죽을 만큼 일하면 나만 지쳐 이런 내용이면은 모를까. 뭐 죽을 만큼 뭐라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 막 힘들게 일을 하거나 너무 노력하지 마 너만 지치니까 이런 죽는 내용인데. 아무튼 뭐 죽을 만큼 우리 들을 수 있지. 들을 수 있어요. 2차 들을 수 있어요. 2차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 모든 기운을 키워야 돼. 잡았나 보다. 들어야 돼. 그러면은 먼저 쇼 보고 듣자. 그게 낫죠. 그래야 우리도 확인도 하지. 그래, 알려줘요. 아,
알려주고 듣자. 그러면 더 재밌어. 어, 좋아요. 어, 지금 어 뮤지컬 시작됐다. 어, 어. 지키려 나이드, 지키려 나이드. 막 혼자 웃고 있어. 웃는 남자, 웃는 남자. 웃는 남자, 웃는 남자. 웃는 남자. 아니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왜요? 아, 왜요? 아, 저도 쓰면서도 저 부분은 참 100%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게 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방금 넉살 형 얘기 듣고 죽을 만큼 뭔가 하는 행동. 죽을 만큼 뭔가를 하는 행동? 이거야, 이거야. 숙면, 중면. 이거야. 그렇지!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렇지! 와,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그렇지! 이거야. 그러네. 이거야. 그럼 세 글자를 따. 깎아. 대박이네. 이거지. 이거지. 이거죠. 그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비트랑 겹친다, 소리가. 띠를 들었어, 띠. 띠면. 근데 띠는 들리는데 죽었다로 들리네. 맞아. 죽었다, 띠. 띠를 들었어, 띠. 죽었다, 띠면. 왜냐면 그때 리을을 다소 디귿으로 발음하는 죽었다, 죽었다, 띠면. 수염 특징이긴 한데. 죽었다, 띠면. 수염 특징이래. 자, 출발합니다. 김동현 씨, 출발. 어? 김동현 어? 출발. 왜? 왜 동현이 형이야? 이상한데? 본인은 이상한데? 이상한데? 아니, 가발이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 소음 같아. 친절한 금자 씨 같기도 하고. 사랑,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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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어라. 뛰면. 준비됐죠? 아, 그럼요. 불러 주세요. 안 그래도 거친 세상 죽거라 뛰면 나만 어? 지쳐 기다려봐 아껴둬봐 너의 날이 곧 올 테니까 올 테니까. 어? 하나 남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원, 투, 쓰리, 포. 안 그래도 거친 세상 죽거라 뛰면 나만 지쳐 기다려봐 아껴둬봐 너의 날이 곧 올 테니까. 어? 어디 갔어? 어? 야, 박자의 신이야, 박자의 신. 한 글자 남아. 너의 날이 곧. 이렇게 돼. 너의 날이 곧 올 테니까. 너의 날이 곧 올 테니까. 빨라지겠어, 갑자기. 아, 미치겠다. 아, 결과. 결과. 정답. 정답. 결과. 오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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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너의 날이 곧 올 테니까. 여러분의 날이 곧 옵니다. 자.